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가 제공되는 산업 입지를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기회발전 특구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기존 주력 산업을 개선하고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선도하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울산형 기회발전 특구 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형 기회발전 특구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산업 선도지구와 주력 산업 첨단화 지구,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지구는 2차 전지 생산과 공급, 활용과 수출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력 산업 첨단화 지구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등을 접목시켜 체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구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소와 해상풍력 등 탄소 저감 에너지를 생산하고 양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의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기업들을 저희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형 기회발전 특구에는 S-OIL과 현대자동차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기업이 2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협력 기업들의 후속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력 산업 첨단화와 차세대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올 하반기에 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져 울산의 거대한 투자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